어제 이라크 도심 한복판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38명이 숨졌습니다. 테러 배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바그다드 도심 한복판. 희생자들의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각 15일 오전. 테러범 두 명은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모인 인력시장 타야란 광장을 노렸습니다. 현재까지 숨진 사람은 최소 38명, 105명이 다쳤습니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테러 배후로 추정되지만 이라크 정부는 최근 IS를 자국 영토에서 완전히 격퇴했다고 선언한 상황. 바그다드에서는 앞서 13일에도 주의회 의장의 차량을 겨냥한 자폭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수도에서 연속적으로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서 이라크 정부의 테러 조직 소탕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